한국일보는 2024년도 6월 6일자 기사입니다. 몸짱 데리고 고강도 운동 다이어트 하는데 콜라색 소변 본다면 이라는 기사입니다. 그 근육농도는 행문 근육해증 의심해야. 노출 후 계절을 앞두고 몸짱을 만들려고 헬스장을 찾는 이가 부쩍 늘었다고 그러네요. 그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아 좋은 몸매를 만들기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이도 있다. 이는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평소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행하면 근육의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근육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 손상되는 근육 세포막이 혈액으로 방출되면 행문 근육 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지연 강북 삼성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행문 근육 해증은 증상이 없기도 하지만 근육통 부종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증상이 계속되고 짙은 색 소변을 본다면 행문 근육 해증을 의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운동 후 극심한 운동이나 무기력이 지속되면 소변 색깔이 콜라색처럼 검게 변하면 행문 근육 해증일 수 있다. 이때 소변과 혈액 검사로 비오글루 빈뇨 크레아티닌 키나이아제 수치가 높아졌다면 행문 근육 해증으로 진단한다. 콩팥 기능 변화, 전해질 이상, 간 수치 변동도 나타날 수 있다. 참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양지영 교수는 행문 근육 해증을 방치하다가 치료가 늦어지면 대사 질환, 급성 콩팥 손상 등 투석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구액 증후군을 발생할 수 있다. 수술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충분한 휴식과 수액 치료 등으로 초기에 재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문 근육 해증을 예방하려면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야 한다. 운동 시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건강 코멘트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몸 만들기는 건강을 해칩니다. 요즘 나의 건강관리법은 평생 스케줄대로 체크를 하면서 타이트하게 살아온 나의 삶의 스케줄이 갑자기 요즘은 느슨하게 풀어놓고 계획된 모든 일들을 날마다 해치우긴 하지만 조급하지 않고 시간을 조절하며 건강과 체력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건강상태의 시간에 맞춰 계획하는 일을 조절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일을 다 해치워야 되니까 막 턱에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 일을 다 해치워야 되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는데 요즘은 이제 농사도 지으면서 이런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블로그도 인용하고 유튜브 이런 녹음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하루에 5차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산기도도 가야 되고 농작물 농사를 지어야 되고 2300평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작품도 해야 되고 또 주부로서 또 요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벅차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걸 해치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내가 반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좀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그만두고 그냥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일을 멈추고 누워버려요. 쉬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좀 과로하다 싶은 날은 조금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기 요즘은 이 시간표가 건강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몸짱 되려고 고강도 운동으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콜라색을 본다는 이런 코멘트는 나에게 굉장히 와 닿네요. 자기 건강 스케줄에 따라서 쉬어주고 몸을 건강하게 쉬어주고 또 피곤이 다 풀린 다음에 또 다음 일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 자기 스케줄대로 그냥 그대로 들이치면 자기를 혹사시키면 결국은 병이 나서 중병을 앓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70, 80이 넘은 우리 노인 부부가 힘들 때는 하루 쉬라고 그러고 뭐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지나가고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또 좀 일어나는 시간도 조금 늦추기도 하고 이제 넉넉하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일을 몰아붙여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6월 6일자 기사, 몸짱 데리고 고강도 운동 다이어트 하는데 콜라색 소변 본다면에 대한 나의 건강 코멘트였습니다.